지난주 처음으로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인근 조선소 도크에서 출항시킨 영국 해군은 F-35B 스텔스 전투기 36대를 비롯해 중형 대잠수함 헬기와 공격 헬기, 수송용 헬기 등의 도착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 F-35B 라이트닝 II 전투기들은 내년부터 실제로 도입되어 실전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다음은 영국 해군의 30억 원짜리 항공모함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갑판 승무원들이 전투기들을 실전과 같이 이동시키는데 사용되기 위함이었죠. 영국 해군은 이번에 200만 파운드 약 30억 원을 들여 세계 톱 방위 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로부터 아래 보이는 F-35 시뮬레이터를 사왔습니다.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위에서 F-35B 라이트닝 II를 이착륙시키는 트레이닝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죠. 기존 모형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물리적으로 훈련하던 때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이 고가의 시뮬레이터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리얼감을 전달해 준다고 하죠. 아직 F-36기 전투기들이 배치되려면 반년 이상이 남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 과정을 마치면 전투기들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띄울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영국 해군은 밝히고 있습니다. 시뮬레이터 조종석이 앉은 한 F-35 조종사가 거대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앞에서 중요한 비행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. 시뮬레이터 룸 바로 맞은편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컨트롤 타워를 똑같이 카피한 장소도 제공됩니다. 하지만 무려 30억 원이나 투자해서 설치한 BAE 시스템스의 F-35 시뮬레이터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컴퓨팅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. 사실 미 해군과 공군은 일찍이 F-35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. 하지만 아래 보이듯이 1세대 시뮬레이터들은 마치 좀 잘나가는 오락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 좌석 같아 보였죠. 하지만 이번에 영국 해군이 도입한 차세대 시뮬레이터는 값어치를 하는 최첨단 로봇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1년이 넘는 전투기들을 4조 5천억 원짜리 항공모함에서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